최근 경기도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소를 유치하고 수소, 탄소 저감 등 해외 기업들과의 투자 유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튼튼히 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취임 첫 결제로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서명하며 경제와 민생안정 행보를 예고한 김동현 지사. 첫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택했고 이후 연이어 반도체 기업들의 연구소를 유치하며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얼마 전 네덜란드 ASML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 의지를 밝히며 조직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국에는 그 국에는 미래의 먹거리 성장의 견인이 될 산업별로 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온스톱 서비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수소, 탄소 저감 분야 기업들과의 투자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글로벌 탄소 저감 기술 기업인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에 투자를 요청했고, 수소 등 미래 성장 혁신 기업 다섯 곳과 투자 유치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들 5개사와 추진 중인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치면 2조 5천억 원. 최근 경기도는 미래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배치해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 주력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이 주력 산업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녹여나가는 중입니다. 경기 GTV 이슬비입니다.